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 열린공감TV에 있는 우리 그 스태프들이 조금 이제 그리고 또 시민 기자들과 함께 옵티머스 이제 악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초부터 그이 기득 권력 그 흔히 얘기하는 재벌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그다음에 금융 마피아 뭐 관료 권력들이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들을 온갖 반칙과 특권을 그 속에서 누리면서 이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말 그대로 민주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민낯들을 사실 저희가 고발해 가고 있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이제 저희들의 노력들이 아직까지 기성 언론들은 어디에서도 사실은 이걸 관심을 안 갖거나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댓글 부대들을 동원한 것으로 거의 의심이 됩니다. 조직적인 지금 해킹과 그다음에 저희 그 열린공감TV의 그 조회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튜브 본사에 대해서 가짜뉴스 지금 신고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이제 열린공감TV가 지금 공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열린공감TV 에서 그런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현대판 밀본이라고까지 좀 저희가 이제 뭐 표현을 하고 했는데 그런 현대판 밀본이라고 하는 표현에 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우리 그런 열린공감TV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좀 응원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 끊은 지좀꽤 됐어요. 신문 끊은지요? 모든 신문을 다 끊었어요. 예. 뉴스는 이제 저 간간이 YTN 정도나 저 뉴스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SNS로 접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안 보는 시간에 요즘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넷플릭스로. 미국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티피컬한 전형적인 주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게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아니면 지금 말했던 어떤 극소수의 특권 계층이든 간에 이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한국 드라마에서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스카이캐슬 같은 좀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들 아니고서는 너무 뻔한 얘기들 아니고서는 이런 걸 제대로 다뤄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몇개좀 다른 것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데 대한 좀 고민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왔다. 뭐 저도 맷 그룹은 알아요. 예를 들어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대놓고 이제 공개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아 이게 박정희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그룹이 이렇게 다 해먹었구나. 전두환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해먹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거든요. 민주정의 됐을 때의 이제 주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옵티머스 사태든 라임 사태든 간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래요. 부당한 방법으로 서민들 돈을 긁어모아서 자기들끼리 흥청멍청 쓰고 되돌려주지 않는 거. 이건 심각한 범죄죠.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범죄인데, 이게 어떻게 무마되는가. 이게 거의 좀 언론에서 작년 11월 이후에 거의 다뤄지고 있지 어떻게 무마되는가? 검사들, 변호사들 모여서 밥 먹고 이거 기소하지 말자, 기소하더라도 가볍게 하자. 얘기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자들 불러서 아 이거 별거 아니니까 기소도 안 되는 일인데 뭐 이걸 취재를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다루면 또안 돼요. 이제 과거에 이른바 저그 기득권 부패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을 매개로 해서 권력자가 기업들 불러서 전두환 때 그랬잖아요. 국제그룹 말안 듣는다고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저 2005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은 저거를 감시 감독하는데 조금만 할수 있을 뿐이지 저걸 예전처럼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무슨 기업을 주물러서 없애버리고 뇌물받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변화였거든요. 이미 21세기 초에 시작됐고 이제 이게 공고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옵티머스 사태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를 덮고 있는 게 누구냐.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권력이에요. 과거의 권력은 노골적으로 해먹는 권력이었다면 지금의 권력은 덮어주는 권력이에요.
안 드러내는 거죠. 예, 예.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의 그늘막이 되고 장막이 되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김학의 별장이죠. 윤중천이 별장이에요. 예. 윤중천이 별장을 만들어 놔줘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손 안 댈게. 예.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게. 언론이 예. 보도하지 않을게. 예. 이런 카르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들은 있는 예. 거죠. 예. 이거를 왜 제대로 뚫어버리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네. 정치적으로 180석이라고 하는 이제 네. 여당 의원들을 만들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는데 짐작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답답함이 정치적으로는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일부가 네. 여당 의원도 일부가 네. 사실은 그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거는 정치적 그 제안과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인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절차와 제도를 요구하는 것들이라서 제대로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지치지 말자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국회가 무슨 뭐 180석이라고 해서 모든 법을 후딱후딱 만들어서 유예기간 없이 내일부터 시행한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린공감TV가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진짜 권력이 가리고 있는 것들, 안 보여지는 것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뚫어야죠. 찾아서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하시는 분들 존경해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신흥종교 비리를 네. 조사하던 분이 계셨어요. 탕명환이라고? 예, 탁선생님. 예, 예. 피살되셨죠? 예. 예. 아니 평생을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가 예. 결국은 이제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지금 드러내놓고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테러를 하는 순간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가 테러를 했는지가 너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TV에 저희 얼굴을 노출하는 게 저희를 거꾸로 보호하는 거예요. 테러가 네. 왜 당하냐면 회유를 안 당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회유당하면 테러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테러 협박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회유가 시작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아니 테러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네. 제가 뭐 회유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회유는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 테러나 협박은 좀 겁이 좀 네. 나긴 해요. 네. 그러니까 회유가 안 되면 이제 테러 네. 협박이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는 항상 네. 있었던 일이니까 네. 저는 열린 공감 TV 지금 만드시는 분들을 존경하고요. 네. 그리고 불하지 않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우리 그 전 우영 교수님 모시고 오랜만에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들을 역사성을 가지고 그 긴 안목 속에서 시대 정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까지 뭐 많은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제도가 아니고 깨시민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예,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번역은 예. 잘못 한다지만 굉장히 잘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다, 예. 주의다, 예. 사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사상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요. 별도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쭉 시작해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네.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까지 네.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디 다 외우시고 계시네요. 예. 이게 제헌헌법부터 예. 제6공화국 헌법까지 예. 딱 한 번 언제 빠졌냐면 제5공화국 헌법 때 빠지고는 다 들어간 문구예요. 예. 자,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헌법적 가치가 뭐냐. 정의 인도 동포회예요. 정의 인도 동포회. 동포회. 예. 이거 정의와 인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3.1운동 공약 3장 첫 번째가
금일 오인의 차관은 정의, 인도, 생존, 전형훈련. 정의와 인도는 20세기 초반에 식민지 피압박 민족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두 가지 가치였어요. 네. 야, 지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때 우리가 약속은 네. 헌법적 약속은 정의감. 정의감. 그죠? 네.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인도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언론이 네. 요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네.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어요.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누구 딸 그 인턴 그 뭐예요 저 그 거기에 대학병원이지 병원에다가 넘게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절대로 바꾸고 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그런 잔인함이 과연 인도주의인가?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무슨 뭐 원전 문제든 뭐든 간에 대북 정책에 관해서 북한의 뭔가 지원과가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당장 이적행위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헌법에 정의 인도 동포로서 한 다음에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그 대목을 넣었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네. 정의감. 예. 정의감. 예. 뭐, 스스로는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쓸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나, 인도주의적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동포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기자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끝에 끝맺음으로 그 정의감, 이제, 인도, 그리고 동포애를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인사이트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체게바라가 혁명가에게 필요한 걸 또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좀 우리 종 교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체계발언은 혁명가에게 필요한 게 저스티스, 정의죠. 그리고 휴머니티, 인도예요. 인도예. 그리고 함께 체계발언은 트루스를 강조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진실에 대한 정의감과 휴머니티와 함께 진실에 대한 사랑을 이제 혁명가에게 가장 필요한 동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시민 혁명가는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아니 우리 시대에 저는 이제 기자들한테 예. 그 우리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정의 인도에 더해서 뭔가 사실 보도, 진실 보도에 대한 그리고 덧붙여서 역사성과 균형감.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는 중복인데요. 예. 진실은 시간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시간 속에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 이른바 선배 권력들, 꼰대들을 비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간을 거쳐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요즘 이제 신문을 끊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역사의식이 안 보이는 기사들. 현실에 뭔가 좀 이것만 눈에 다른 네. 다른만 보이지. 그러니까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어떤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이 글을 네. 쓰고 있는 것 같다 생각했던 거죠. 예, 뭐 이제 장시간 열띤 대담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 우리 이제 역사 교육의 중요성, 역사성. 늘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정의당 그리고 기자들 향해서 그 종 교수님이 가슴속에 그동안 이제 간직하셨던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에서의 촌철살인과 달리 굉장히 그 깊은 고민들을 아주 이 강의식으로 해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시대를 굉장히 깊이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셨던 시간인 것 같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우영 교수님의 강의는 그냥 이 한 번으로 좀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열린공감 TV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정의감, 인도 더불어서 역사성을 가지고. 윤중천 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옵티머스 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드리면서 오늘 긴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예.